야,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좀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보면 우리나라도 추석, 설날 같은 최대 명절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도 절기상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성탄절 들어보셨죠? 성탄절도 있고, 그것이 12월이잖아요. 그럼 보통 4월 달에 부활주일이라고 있어요. 부활주일. 그리고 11월은 모든 한국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요. 이 교회 절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추수감사주일인데, 보면 어느 교회는 막 이렇게 막 곡식 같은 거, 배추, 무, 호박, 감 이런 거 막 강단에 쌓아놓고 추수 분위기를 많이 내요. 네. 저희 교회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뭐 농부도 아니고 우리가 뭐 추수한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감사해야 돼? 예, 물론 이제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하면서 이제 쌀한톨까지 빡빡 긁어서 먹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사실은 농사를 짓지는 않다더라도 한 해 여러분 인생에 이제 농사를 지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딱 돌아보시면은 슬픈 일, 힘들었던 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거리를 찾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예원교회 이 교회 뜰을 밟았다는 것이 큰 감사가 아닌가 싶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문만 열어도 십자가 엄청 많아요. 밤에 진짜 십자가 천국이잖아요. 그 집 앞에 가까운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건 저는 정말 특별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너무 잘 오셨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오신 만큼 단순히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사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는 하세요. 뭐 가면은 뭐 좋은 얘기 뭐 덕담 해주니까 내가 뭐 좋은 강의도 들으면은 강의료도 내고 학원 가면은 학원비도 내는데, 이제 그런 걸 이제 헌금이라 생각하고 목사의 좋은 설교 한번 들었다 해서 이렇게 헌금 내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은 취미로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건 너무 바쁘거든요. 한 주의 삶이 이미 너무 치열하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생활은 취미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한 주간 참 많이 힘든 현장을 사셨고, 정말 피 튀기는 현장에서 살다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만큼은 한 주간 또 살아갈 그 힘을 좀 얻으셔야 되고, 또 여태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에 정말 답도 찾고, 또 남은 내 인생에 제대로 된 축복을 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은 그냥 취미로,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라고 술렁술렁 다니는 사람과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다르듯이, 신앙생활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축복도 누리시고 응답도 누리시고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 위로도 받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새 힘도 공급받고, 저는 그러면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긴 하지만 그렇게 막 모태신앙으로 막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성장하지는 못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그냥 친구 따라서 나 짝사랑하는 남자애 구경하려고, 근데 걔가 너무 경쟁이 치열했어. 모든 전교생이 다 걔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걔가 한번 뭐 수정아 웃어주면 그냥 그 한 주는 끝나는 거야. 그런 마삭 교회 다녀서 뭐 믿음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냥 또래들하고 노는 게 좋아. 아니 뭐가 그렇게 저 걸절해서 중학생이 뭐 막 한이 맺혀서 막 하나님을 찾고 했겠어요? 그렇게 그냥 대학생 때까지 그냥 이 미술하는 재주는 있으니까 교회 예쁘게 뭐 환경 미화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또 끼는 있으니까 막 연극하고 놀고 막 이랬지, 사실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진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딱 이 대학 졸업반이 딱 되고 취업을 앞두니까 그때부터는 너무 갈급해지는 거 있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저는 참 많이 갈등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이번 주는 지난주랑 같을 거고 다음 주는 또 이번 주랑 같을 거거든. 내가 왜 챗바퀴 도는 신앙생활을 와야 되나? 아침에 늦잠도 못 자고 교회 와가지고 뭐 주일학교 교사는 하는데도 신앙생활에 대한 의미도 못 느끼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데 어디 살아계시지 보이지도 않고 응답이라는 건 받아본 적도 없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생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탈출했었어요.
살겠더라고. 처음엔 너무 좋더라고. 이런 신세계가 있어. 세상은 넓어. 할 일도 너무 많아. 아, 내가 교회 안에 우물안개 우리처럼 살았구나.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신앙생활 하면서 방황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진짜 이거는 도닦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체험도 없는데 이걸 내가 매주 와서 앉아있어? 그것도 뭐 사주교육은 네 번이라도 오라 그랬지. 네 번 끝나니까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예배드리래. 그것도 계속 신앙생활 하래. 미칠 일이에요. 그리고 뭐 죽음에 천국 간다? 뭐 죽어봐야 알 일이고. 지금 이거 아니어도 내가 죽을 일이 많은데 막 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저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아, 난 당장 취업해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이 문제 때문에 난 스트레스고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너무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인데 뭐 예수 믿고 죽음에 천국 간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이 너무 행복했던 이유는 그냥 제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죽고 싶고 가장 힘든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신 걸 체험을 하면서 아 신앙생활은 삶과 신앙이 따로가 아니구나 함께 가는 거구나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우리 세 가지 여러분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죽어서 가려면 뭐 요양원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벌써부터 와서 여기 와서 우리가 아침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당에만 딱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하셔요. 여러분의 후대를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의 경제 건강 또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면서 거기 딱 일어나 되니까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예원교회 잘 오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만 최고예요. 여기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너무 편파적으로 들리잖아요. 좋은 교회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자랑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제대로 저는 길라잡이를 해주는 교회가 목사 양심상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시면 그를 싫어하는 교회는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봉사 많이 해주고 헌금 많이 해주는데 돈 많이 준다는데 그걸 싫어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받기 위해서 봉사 그러지 마셔요. 예수 믿는 순간 축복은 이미 와 있어요. 복받으려고 헌금하지는 마세요. 예수 믿으면 이미 축복은 와 있어요. 근데 내가 응답받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 자식이 그러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너 효도해! 깐난 애기한테. 그런 법은 없어요. 양육하고 잘 성장하고 부모 사랑을 받고 아이가 크다 보면 어느 순간 철이 들어. 아이고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내가 직장 생활해야지. 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효도할까? 요거는 제대로 성장하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새가족분들이 와서 막 봉사 헌신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와 여러분 좀 진중하게 그래서 여러분 먼저 챙기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해라는 걸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봉사 헌금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우선순위를 바꿔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아니어도 사실 쓸 돈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봉사 이거는요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봉사 많이 하는 걸 가르치고 헌금하고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오늘 제목이 뭐면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저도 하나님께 좀 사랑받는 목회자가 되고 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셔요. 예, 제가 뭐 40~50분 떠들어도 사실은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랑 항상 약속하셔야 돼요. 제목 기억한다. 제목만 기억하면 뭐라도 한두 개씩이라도 딸려서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갖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말들 많아. 뭐 신앙생활은 축복입니다. 뭐 신앙생활은 뭐 은혜입니다. 뭐 기쁨입니다. 되게 좋은 말들이 많은데 어머 싸움을 가리키네. 영적 싸움이래요.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저의 이미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싸움을 잘하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또 이런 사람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생가족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요. 맞아요. 저는 참 못 싸워. 그러니까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있죠. 그때 또 착하지도 않아. 착하지도 않아요. 이게 뒤돌아서서 에이씨 그때 그 말 있고 왜 그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야. 그때 그 말을 그냥 확 박아버릴 거. 그런 게 또 생각이 안 난다요. 뭐 쭈삣쭈삣 하다가 착하지도 않는데 또 싸우지도 못해. 참 그래요. 제가 볼 때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하나님 은혜로 저는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적 싸움은 잘해요. 영적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전에는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뭐 저러니까 생겼겠지. 뭐 이러니까 저 집이 저렇고 저 사람이 원래 저러니까 이렇겠지만 이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또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전에는 어떤 문제 사건, 막 범죄 사건이 일어났어. 막 어우 저 죽일 놈, 나쁜 놈, 무서운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아니 벌레 하나도 못 죽일 정도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지? 이건 사실 답이 없거든요. 근데 말이 없고 조용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답들이 나오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풀리지 않은 의문들도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가부가 돼도 됐고 이 정도로 근면성실하게 우리 가정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면성실이고 법 없이 살 정도로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으면 됐지 왜 거기에 대한 이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산 넘어 산으로 늘 문제는 계속 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누가 복 받는 거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 받는 거야. 착하게 살면은 늘 이렇게 지지공상으로 살아야 돼. 모든 것들이 저는요 늘 의문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보고 그 우리 가정에 정말 이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실체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 집이 행복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이제는 그런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 가족 사주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 의문을 끌어안고 신앙생활하면요 늘 풀리지 않는 그걸 갖고 그냥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을 하려다가도 그 조금 누가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풀어주질 못해서 그냥 믿어 이 한마디 때문에 질문도 못하고 그 조금 풀어주면 여러분들이 확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교육 통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강의 끝난 다음에 물어보셔도 좋고요.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 교환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혀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마음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보여요. 우리가 사실 전기나 바람 안 보여요. 그러나 전기 바람이 있다는 거 알아요. 생각과 마음도 물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 마음이 아파요. 정신 상그럽다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경청분들이 상그럽다. 근데 정신 마음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없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일수록 안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갖고 나타나지 않아요. 보통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어떤 형상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부처상도 있고 마리아상도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 질문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영적이라 이 표현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헌신봉사를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사실은 축복의 씨를 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주는 것 맞지만 1순위는 아니에요. 1순위는 영적인 부분을 터치해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럼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전까지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예원기에 오셔서 이제 조금씩 감사거리를 바뀌실 거예요. 전에는
문제투성으로 보였던 것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이제는 감사하는 체질로 바뀌어요. 참으리자 세 개 써가면서 무조건 감사해야 되니까 참아 이러면 저는 나 속 터져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글을 보니까 감사할 때 감사거리가 더 생기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깎아야 할 잔디가 있고 닦아야 할 유리창이 있고 고쳐야 할 하수도가 있다면 우리 되게 일이 많다고 불평할 거잖아요.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하고 다림질할 옷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입을 옷이 많다는 거고 내가 오늘 뻐근하고 피곤해 이거는 내가 열심히 일했다라는 증거고 주차장 맨 끝에 밖에 주차 자리가 없어 불평거리야 그거는 내가 운동해서 조금 더 걸어갈 수 있다는 거고 나에게 차가 있다라는 거래요. 이게 진짜 뭐 성경 말씀 아니에요.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글, 오늘 추수감사주의니까 감사에 관련된 글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면서 아 맞다. 전에는 우리가 불평 원망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조금만 내가 이 패러다임을 바꾸면 우리가 그전에 세상에서도 신앙을 떠나서 감사하는 분들은요. 기독신앙을 안 가져도요. 감사하는 분들은 젊게 사시더라고요. 굉장히 초근적인 분들은요. 젊고 건강한 삶을 사시거든요. 근데 영적인 거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자, 여러분 들어가는 이야기에 지구 병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지구 자체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내일은 또 엄청 추워지더라고요. 날씨가. 그러니까 여름하고 거의 봄, 가을 오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여름, 겨울 두 계절밖에 없을 정도로 뭐 온난화도 그렇지만 이 지구 자체가 또 각 가정마다 집마다 우리 개인들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너무 아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 병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웨딩홀에 가서 주례 겸 사회를 같이 봤어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예, 그냥 주례만 하면 좀 편한데 사회도 같이 보면서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신랑 신부에게 얘기했던 것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어떤 바다, 이 풍랑이는 바다로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나침판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3분의 1은 누군가의 아들, 딸로 살아요. 그 나머지 또 3분의 1은 남편과 아내로 살고 마지막 우리의 3분의 1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로 살거든요. 제가 우리 이 아이들 교회 교육을 한 20년 했었거든요. 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신다면 자녀들은 좋은 열매를 맺혀질 겁니다. 어느 부모든 사실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라는 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많은 가정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부모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결론을 전 내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저놈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할 거 없더라고요. 저놈의 자식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 아빠의 그 문화 속에 그 태중에서 그 교육과 그 가문의 그 냄새와 그 음식을 먹고 그 문화 속에 그 아이가 결정체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해지시면 자녀들도 행복해져요. 나무가 비실비실한데 열매가 나쁘다고 탓할 거 없어요. 나무가 잘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하고 건강하면 열매는 건강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너무 잘 오셨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복해지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받으면서 살 거니까 여러분 후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녀들 걱정도 잠시 여기서는 좀 내려놓으셔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해질 것만 저는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엄마가 어릴 때 건 잘 먹어야 모의가 잘 나와 애도 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1순위예요. 자녀들은 1순위고 엄마인 여러분들, 아빠인 여러분들은 0순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일 먼저 행복하셔야지 행복 바이러스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석처럼 딱 자력이 있으면 철들이 착착착 와서 나한테 붙듯이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으로 힘을 딱 얻어버리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남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구변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현장의 심각성이라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을 하나님 떠난 세상을 비유할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우린 창세기 3장 세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재앙지대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들 많아요. 문제가 다 있어. 나한테 있는 문제가 저 집은 없을 수 있지만 저 집은 또 나한테 없는 문제가 저 집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집집마다 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집집마다 다 집구석이에요. 진짜요. 다들 어려운 시대를 우리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싸움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분제족이 아니거든요. 그냥 먹고 자고 싸다 가다. 아니요. 그럼 동물이랑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동물은 그래요. 예, 저도 개를 15년 이상 키워봤고 정말 가족 이상으로 정말 개는 충성되거든요. 사람은 배반해도 개는 배반 안 하거든요. 정말 이 미물이 훨씬 사람보다 날 때가 많아요. 그래도 개는 영적인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소고기 되고 닭고기 되고 돼지고기 되듯이 동물은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줌의 흙으로 내가 납골당에 딱 내 영혼 나중에 그쵸 내 뼈가루가 그렇게 묻힌다 하더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또 비전도 갖고 꿈도 꿔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그냥 단순히 그냥 육신의 문제로만 딱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공부하면서 이렇게 중독에 빠진 가정들 또 실제로 아이들 많이 상담하면서 우리가 게임 중독이나 이렇게 막 이런 중독 형태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사실 알코올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코올 중독하고 여러분 도박 중독하고 서로 싸운다요. 깜방 가면 서로 싸워요. 야 너는 술 몇 병 먹다가 중독돼서 여기 끌려왔냐. 나는 도박이면 이게 또 스케일이 크거든. 막 집 며칠씩 날렸거든. 그러니까 벌써 그 중독자들 사이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막 이렇게 보는 거 있어. 막 아니 너는 고작 술값에 비하면 도박으로 나는 집 며칠 가격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술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진 않아요.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문제와 그 공고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은 마침 게임이 가깝게 있는 거고 마침 술을 접하기가 좋은 환경에 있어서 택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을 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중독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볼 때 그냥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고 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자, 중요한 거는 모든 인간에게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다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라는 걸림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죄라는 걸림돌에 다 빠져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인 이 타단이 던진 사주 팔자 운명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오늘 아셔도 엄청난 걸 아시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 문제는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그냥 열매처럼 맺혀 있는 거지 사실은 근본적인 뿌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해결하지 못한 죄 문제와 내 인생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 이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의 내 모습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과 관계, 시간 모든 것들을 사실 정복하지 못해요. 다 거기에 매여 살아요. 예, 거기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신앙생활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실체와 영적 싸움인 건 보면 아 교회 갔더니 은혜 얘기, 축복 얘기, 그 좋은 얘기 다 놔두고 뭐 저렇게 쌈박질 얘기하고 사탄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지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들여다볼 때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인생의 담을 넘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야금야금 빼앗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집도 흉악범죄자들이 숨어 들어와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내 인생에 인생의 담을 넘어 들어와서 내 인생을 노리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도둑을 잡아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그 영적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수정 목사가 만들어낸 스토리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 예원교회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에 반드시 영적인 실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반역자라는 뜻이고요. 마귀는 이간자서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풀었냐 헬라어로 풀었냐에 따라서 조금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대장이라면 그 밑에 쫄개로 이 귀신을 말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뭔가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품고 구천에 떠돌고 막 이러면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근데 그거는 미디어가 만든 것이고 사람들이 만든 의식 속에 나온 거고, 실제로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무당이 죽은 부모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배고파, 몇 자리 봐줘,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죽은 부모가 이 땅에 오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으로 부모의 흉내를 내는 것 뿐이에요. 부모의 목소리로 흉내를 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탄마귀 대장, 그럼 그 밑에 쫄개가 귀신,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해서 영적인 실체를 얘기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탄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 자, 우측 페이지의 작은 4번에 보시면 사탄의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 불신앙을 심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한 천사, 사탄마귀라고 해서 막 뿔다고 나타나면 우리가 다 나쁜 건지 알 거예요. 그러나 광명의 천사,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이성적이고 너무도 과학적이고 너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이 오히려 성경 위에 더 잣대로 놓여집니다. 정치, 권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과 고난과 핍박과 가정을 파괴하고, 이런 불평불만, 이건 사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영적 실체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탓을 엄청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을 이 모양의 꼴로 만들고 우리 집을 이 모양의 꼴로 만들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저 악한 놈을 왜 안 잡아가는 거야? 저는 진짜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영적 실체도 있지만 반드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이 지구를 병독으로 만들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내 안에 평안을 빼앗고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를 유린당하는 이런 악한 도둑놈 같은 존재가 있구나.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창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 상담 용어 중에 성인 아이라고 있어요. 성인 아이는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그대로 안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 이 부분만 건드리면은 아픈 상처가 올라오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난날 여러분들이 안 됐던 거, 실패했던 거, 트라우마, 상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을 내가 치유받지 못하면 몸은 교회라는 건물에 와 있지만 여전히 내 패러다임과 내 생각은 과거에 아팠던 상처, 실패의식에 붙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되게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뭐. 원래 안 돼. 이게요. 여기 저는 여기 인이 베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는 안 되는 인간인 거야.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 루저 마인드, 이 실패 마인드요. 그러니까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자신이 없어. 그 자존심은 또 세가지고 남한테 나의 약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 싫으니까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도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안 돼도 끝까지 달려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에 뭘 성취해봤던 경험이 없으니까, 뭘 하나 성공해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전할 힘도 없고 자존감도 낮고. 근데 그걸요, 교회당이랑 건물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회복되고 막 치유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힘도 키워보시고 도전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20점 맞았던 제가 40점도 맞고 60점도 맞고 어떤 때는 제가 100점도 맞더라고요. 아, 나라는 인간이 늘 안 되는 법은 아닌구나. 그러니까 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도전할 힘을 얻었어. 실패해도 난 한번 해볼 거야. 그렇게 하나님 힘을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꼴을 못 봐. 말씀 잡고 일어서는 꼴을 못 봐. 너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지지리 궁상? 그래! 교회당 와서 얼마든지 건물 다녀! 얼마든지 그냥 예배 자리도 앉아! 헌금 봉사도 많이 해! 그러나 너가 가정에 가졌던 성인아이처럼 어릴 때 가졌던 그 트라우마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하나의 자녀로서 제대로 된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죽어서 그래 천국은 가!
근데 이 땅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축복은 못 누려. 이게요 정말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탄마귀 되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어떤 특정한 정신병자들 막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도전하지 못하고 늘 아픔으로 있었던 부분들 또 메여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상처 트라우마가 얼마든지 사단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다 사단 역사 아니에요. 감기 걸릴 수 있고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불치병, 희귀병, 난치병들 그 다음에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정말 영적인 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전을 쏘아요. 불화사 쏘면서 신자도 공격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사단이 너는 봐줄게 이런 법 없어요. 너 예수 믿어? 오케이. 그럼 나중에 죽어 천국 가겠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는 축복 못 누리도록 내가 계속 불화사를 쏠 거야. 그래서 원망, 불평, 화살 늘 쏴요. 교회 와서 늘 시험 들어요.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실족해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응답도 못 누리고 교회 와서 실컷 봉사하다가 사람들하고 관계 틀어지면서 서로 뭐 동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틀어져서 사실 그리고 또 교회 떠나요. 시험 들어서. 그 기독신앙 아예 발을 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막 교회 불지르고 신자들을 핍박하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니더라고요. 교회 와도 정확한 복음 모르도록 영적 싸움 이딴 거 모르도록 그냥 영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러다 그냥 그렇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정말 무서운 전략이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 하도록 속여요. 그리고 늘 신비주의, 인본주의 같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에요. 예. 그 각종 종교 이단 사이비 이상한 거 믿다가 이게 사단의 전략들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완전히 무적행 끝도 없는 지옥에 갇힌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네거티브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건 실제로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는 사단의 역사는 여러 가지 통로들을 조금 쉽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저히 나와 물질과 성공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이거 보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우리가 지금 뉴에이지 사상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 앞에서는 자식도 부모도 없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저히 하나님 이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공이라고 나는 달려갔지만 사실은 절벽을 향해 달려 가는 무너지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공한 뒤에 무너진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가짜 성공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성공, 그래서 후폭풍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장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철저히 나와 물질 성공 결코 나쁜 단어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이 없는 물질, 하나님 주시지 않는 성공, 잘못된 성공을 향해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고요. 무속과 점술 우상, 참 희한해요.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살아가지만 희한하게 무속과 점술은 똑같이 비례해서 늘어나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우주 시대를 살아. 그런데 내 인생 궁금한 건 궁금해. 이상하게요, 여러분. 아유, 귀신이 어디 있고 뭐 이런 게 어디, 영적인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이런 점술 무속은 계속 급증을 합니다. 오죽하면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우주선에 타는 우주인들조차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사진들을 그 우주선에 붙여놓는다 그러잖아요. 인간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세계는 마귀 자식으로 종속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뭔가 우상, 뭔가 더 집착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누구는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의 우한질고가 끊임없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내세 우리가 천국과 지옥 말하듯이 이 땅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영영한 지옥불에 또 떨어지는 내세 그리고 후대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 맺힌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 문제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전철을 그대로 내 후대가 밟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죠. 내 인생은 나로 족한 거지. 우리 후대에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 영적인 DNA가 대물림 되어집니다. 자살하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단명하는 가정, 파랑 피우는 가정, 충독 가정들 희한해요.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또 그 길을 가는 자식 세대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암과 같은 질병만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내가 원컨 원치 않건 그대로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축복이 왜 중요하다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예수 믿는 순간 해결이 되어집니다. 예, 우리 후대에게 저주가 대물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곳에 사실 와 있을 상황 아니시잖아요. 잘 오셨어요. 여기서 말씀 듣고 여기서 정말 가정과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일일이 가서 간섭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예, 앞으로 그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이 체험을 하실 겁니다. 자, 네 번째 유일한 해결책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조엘 오스틴 이런 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 어머니가 이 조엘 오스틴의 어머님이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몇 주밖에 못 산다라는 진단을 딱 받으세요. 근데 이 어머님 이 책 제목이 긍정의 힘이잖아요. 몇 주 시한부로 살았고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어머니 그때부터 뭐 했으면 치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유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치유의 성경 구절들을 뽑아서 그 메시지를 계속 어머님이 선포하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제로 간암이신데 이제 이 황달이 사라지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20년의 연장된 얘기가 이 긍정의 힘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저희 가정에 체험을 했어요. 예,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위암이셨고 위 70%를 잘라냈으니까. 근데 위는 많이는 못 먹어요. 그렇게 자르면. 근데 조금씩은 자라요. 예, 조금씩 위가 자라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는 못해. 소량으로 조금 자주는 드셔야 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정말 6개월 시한부를 딱 받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 믿지 않으셨어요. 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 구원을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 60이 되셨을 때였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암은 이퀄 사망이었어요. 지금처럼 암은 뭐 고칠 수 있고 뭐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냥 사망 진단과 같았을 때 아무도 아버지 고칠 수 없고 수술도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삼성 여기 서울병원 가서 다 서울대 출신들이라 마지막 소원이어서 강남성모병원에서는 아예 수술도 안 돼서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오셨고 마지막 그냥 아버지 소원이 그거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아버지를 치유해 주셔서 아버지가 정확히 20년을 살고 우리 예원께서 명예장로님으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5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실 굉장히 와닿죠. 물론 하나님 모든 암을 다 고쳐주진 않아요. 목사래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현대의학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보통 부신자들도 긍정으로 사시는 분들은 사업을 해도 잘 돼. 뭘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는 뭘 해내요. 근데 신앙적인 부분은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할 때 플라시보 효과라고 아실 거예요. 가짜약 효과. 가짜 효과는요 내가 비타민도 소화제라고 믿고 먹으면 소화가 잘 돼. 실제로 아이들이 상담을 해보면은 외로워서 오는 아이들,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오면은 부모 못 떨어지는 아이들이 배 아프다고 찾아와요. 그럼 저희들은 알죠. 그러니까 소화제를 안 주고 비타민 줘요. 그리고 이거 소화제야 라고 좀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무릎 베개 좀 해주면 나중에 밥 두 그릇씩 먹어. 소화 잘 된다고. 그리고 나 걔한테 나는 소화제를 안 줬거든. 근데 걔는 끝까지 지금 소화제로 알아요. 플라시보. 가짜 약도 내가 신뢰를 갖고 먹으면 효과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피 노세보, 노시보 효과라고 해서 거꾸로 진짜 약도 내가 의심하고 먹으면 그 약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 정도로 긍정의 힘, 의심의 힘이요. 약도 효과가 있는 거 나타나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가짜 약을 소개하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암도 떠나게 하시는 능력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암병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그 목숨을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치지만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저 좀 시간이 흘러갔지만 여러분 그 밑에 제가 녹색 글씨로 써드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내가 너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같이 읽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해 안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흑암 저주 질병 재앙이 떠나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기록해서 실제로 정말 귀신 들린 자매가 치유가 되어지고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당한 분들이 말씀 암송하고 계속 고백하면서 치유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권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효과 본 말씀이라 여러분들하고 꼭 읽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의미하는 건데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말을 앞으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버리셨어요. 이 사탄마귀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영적 실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마귀를 물리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면 바로 하나님 만나고 가실 거예요. 제 문제 해결받고 나가실 겁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흑암 오히려 꺾을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진짜 약도 내가 의심하면은 아까 제가 노시보 효과처럼 효과 없어요. 오늘 만병통치약 예수 이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영접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의 기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를 위해서나 예원교회를 위해서나 여러분을 이 교회로 인도한 인도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지는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시죠? 뭔 느낌 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 느낌 안 나셔야 돼요. 뭐 떨려 뭐가 보여요 들려요 땡 아무렇지 않으신 거 정상이세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결론 볼게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을 제가 써드렸어요. 동굴은 입구만 있고 출구가 없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양양속초 가다 보니까 엄청 터널밖에 없어. 한 30개 가나봐요. 그런데 그게 지름길이더라고요. 좀 길다 싶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고 지름길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전에는 나갈 길이 없어요. 해결 길이 없는 동굴 같은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는 터널은 있어요. 예수 믿는데 문제 전혀 안 온다? 거짓말이에요.
관속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문제가 올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출구가 있어요. 나가는 길이 있고 반드시 해결책이 있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반드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이제 예수 권세도 내 권세. 예수 이름을 사단은 가장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힘드시다면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흑암의 세력. 사탄 마귀 오늘 배웠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뭐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세요라는 강구형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명령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권세를 사용해서 선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세요. 예, 여러분 당당하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측의 기도 나누기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